오늘 이슈는 이통사 멤버십 타다페이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 안에 빨리 써야 할 게 있어요.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요. 소멸되기 전에 얼른 써야 하는데 이거 막상 쓰려고 보니까 쓰고 썼다라는 불만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부 이통사의 멤버십 서비스들이 슬그머니 없어지고 있거든요. SKT는 올해부터 최대 50% 할인해주던 멜론 서비스 대신 자체 음악 플랫폼에서 매월 300회 무료 듣기를 제공했는데요. 내년에는 월 100회로 줄이고요. LG유플러스는 알짜 혜택이던 티머니 무료 충전을 올해 월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제한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서비스를 그냥 안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에서도 VIP 등급 고객의 무료 영화 예매 혜택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고요. 커피나 제휴사 할인 혜택도 똑같이 줄이겠다고 했어요. 1인 평균 멤버십 포인트 약 8만여 점이지만 절반도 못 쓰고 사라진다는데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5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그 이유를 쓸만한 혜택이 없거나 자주 쓰는 혜택마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라고 지적하는데요. 통신 요금으로 내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원래 있던 혜택까지 이렇게 야금야금 사라지면 소비자들 속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애는 혜택을 대신할 꿀 서비스 하나쯤은 만들어주시죠. 스마트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국내 카드사와 애플 사이의 이 카드 수수료 정책과 결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아이폰으로는 교통카드를 쓸 수가 없었죠. 그런데 드디어 아이폰에서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년 전 안드로이드용 앱 교통카드를 개발한 업체가 아이폰 교통카드 앱을 출시했거든요. 단 애플의 최신 업데이트 버전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교통카드 앱에 금액을 충전한 다음 선불 교통카드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애플에서는 NFC 결제 기능을 개방하지 않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결제될 수 없기 때문이죠. 발빠르게 이 소식을 접한 분들 이미 다운로드 하셨겠지만 당장 쓸 수는 없습니다. 개발사에서 기술과 서버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아이폰 유저분들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입은 옷은 Thursday, 목요일이지만 오늘은 금요일이지롱.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